이번 주일은 세계 선교헌금 작정 주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앞장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헌금을 작정해서 돕는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빠짐없이 꾸준히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다 약속하신 것과 같이 주일날 일찌감치 들어오셔서 선교사진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사명감을 마음가운데 품으시고 한 문도 빠짐없이 선교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귀한 이 손길과 마음 정성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들 세상 속에서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늘 성교사님 주신 말씀과 같이 침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것인데 그 예수로 채워지기 전에 세상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내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전함의 능력을 잃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어서 전함의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종들의 안수를 통하여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